안녕하세요. 타로뉴스 이조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웨이트 지금 줌으로 웨이트 과정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타로 카드를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면 타로 카드만 사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타로 카드가 정확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나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대체적으로 웨이트가 가진 어떤 이 타로 카드가 가진 역사와 그리고 타로 카드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이제 사람의 점을 치는 게 맞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인 어떤 타로 카드에 대한 어떤 활용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역사 그런 것들 그리고 소소하게 가진 어떤 의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립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제가 제 항상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여러 강의를 지금 많이 이제 부분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된 것도 있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7, 8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유튜브에 올라 있는 자료가 조금씩 되어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고의 내용 중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쓰는 자료가 뭐가 되냐면 제가 제 이름으로 강의할 때만 쓰면서 이제 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강의 노트라고 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 교육생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세로 지금 다시 출판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출판하지는 않고 이 안에서는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네, 또 책이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내용을 조금 글이 작기는 한데요. 한번 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타로 카드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은 한번 할애를 해볼까 합니다. 자, 타로 카드란 우리가 타로 카드란 21장의 22장이죠. 그러면 22장의 메이저 카드와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이루어진 총 78장을 통하여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무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자, 궁금한 것을 먼저 묻고 타로 카드를 뽑아서 자, 타로 카드를 뽑아서 뽑는 타로 그림을 보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가는 점술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궁금한 것을 성심으로 물으며 타로를 썼고 스프레드를 하여 뽑는 타로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자신의 무의식을 표상화하여 답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가 사실은 왜 맞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철학자적인 기반으로 한다면 칼융의 어떤 동시성 이론을 타로 카드는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점점 지금 하고 있느냐면 타로 카드는 그림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점성학과 관계된 어떤 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도 이제 점성학, 그러니까 자, 하늘에는 항성과 행성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거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타로 카드들이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카드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마이너 카드들 중에서 마이 소드나 완즈 같은 거는 화성의 어떤 대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카드, 컵 카드 이런 거는 금성의 대변으로, 또 이제 대변으로, 그 다음에 뭔가 소드는 또 지식이면 수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지수와 풍과, 그 다음에 행성의 어떤 대변처로서 타로 카드가 그거를 드러내주는 어떤 역할이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운을 잘 감지해서 뭔가 계시를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시가 바로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로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내 나름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로 카드의 역사를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언급했었는데, 보세요. 타로 카드란 뚜렷한 기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집트나 중국,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 정도에서 기원되었을 것으로 추리하고 있다. 타로 카드는 확실한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고대의 지혜를 비밀스럽게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부터 기독교의 영지주의의 비밀이라고도 일컬어진다. 1441년 이탈리아 밀라노 비스콘티 스포로자 타로코가 현대에 와서는 타로라로 불리는 이름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졌고, 1760년 니콜라 콩베르에 의해서 그려진 프랑스의 마르세유 타로나 1845년에 이탈리아의 테오도로 토티에 의해서 그려진 타로코 이탈리어 등의 타로 카드가 그 이전의 타로 카드와 유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학계에선 보고 있고, 자, 이것을 클래시컬 타로라고 부른다. 자, 전통 타로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타로 카드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지난번에 어떤 제가 설명드렸듯이, 타로 카드가 이제 이 지금 요즘에 같이 활성화되는 이 US 게임사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클래시컬 타로 카드 시대를 지내서 현대 타로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모던 타로는 1909년 런던의 라이더사로부터 발매된 라이드 웨이드 타로 덱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양화된 타로 종류와 체계를 일원화하였고, 메이저 카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카드에도 상세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상징을 그려넣었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카드의 원조라고 불린다. 마이너 카드에서 최초로 인물을 그려넣은 카드로의 특징이 가장 크다. 자, 이 책의 이이 책은 자이이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를 만든 사람, 웨이트 카드를 만든 사람이 웨이트 선사라고 했죠. 웨이트 경이고요. 파멜라 콜먼 여사가 그린 작품으로서 우선은 이 웨이트 카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 얘기를 자 적어 놓았고요. 자, 그래서 현대의 계열들 해가지고, 자, 에드워드 웨이트 경과 파멜라 콜먼이 합심하여 제작한 웨이트 타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고전 타로와 현대 타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타로의 역사에서 분명하고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바로 웨이트 카드의 출현이다. 웨이트 타로를 기준으로 마르세유 타로와 같은 이전의 카드들을 클래식 타로라고 부르며, 웨이트 타로는 모든 타로라고 부르다. 현대 타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개인들이 독창적으로 타로 그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라클 타로라고 한다. 현대에 제가 저번에 동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현대에는 웨이트 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타로하고 주된 어떤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세유와 웨이트 카드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었는데 마이너 카드에서 인물로 의인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 웨이트와 라이드 덱의 차이점은 해서 여기에 나온 게 색을 예쁘게 입어서 라이드 웨이트 카드에 색을 예쁘게 입혀서 웨이트 카드로 나오게 되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웨이트 카드에 대해서 역사나 이제 나오게 된 거,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여기 앞에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타로 카드에 사용되는 용어들 해가지고 이제 오컬트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자, 그러게 거기에 오컬트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무당, 무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컬트는 각종 신비주의들을 말하고 연금술이나 마법 정성술 혹은 점과 같이 숨겨진 지혜나 힘을 늘리기 위한 어떤 주문 등 마법을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 그러면 궁극은 뭡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히기 힘든 어떤 것? 숨겨진 것, 그리고 비밀,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 마법, 주술, 요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밀 지식, 숨겨진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오컬트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카나죠. 아르카나. 자, 아르카나는 비밀 아르카늄 해가지고 복수형이죠. 그래서 숨겨진 지식. 그래서 타로 카드를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카늄은 숨겨진 지식과 미스테리라는 뜻으로서 메이저 아르카나와 마이너 아르카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로 자, 큰 비밀, 작은 비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는 0번부터 21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22장의 카드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아르카나는 지수화풍이죠. 지팡이, 컵, 동전, 검, 4개의 슈트로 이루어진 40장의 카드와 16장의 코트 카드로 총 56장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소를, 자, 우리가 지상의 구성물질을 지수화풍이라는 사원소로 우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원소를 슈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즈는 불, 컵은 물, 소드는 공기, 펜타클은 흙. 그래서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트 카드. 코트 카드는 56장 중에서 16장의 인물 카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어떤 인물 카드 아시겠죠? 뭔지 코트 카드가 로 말한다. 자, 타로 마스트라. 자, 그래서 거기에 인물 카드가 왕, 완성을 상징하는 왕, 그 다음에 여왕, 기사,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로 마스트라 하기도 하고 리더라 하기도 하고 읽어주는 텔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말을 마스터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라 하기도 하고 섞어가면서
우리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운세를 봐주는 상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커는 상담을 하러 온 고객입니다. 고객이고, 그 다음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타로 덱은 한 세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22장은 메이저, 56장은 마이너 카드를 한 덱. 덱은 그 카드 우리가 오면 하나의 전체를 우리는 타로 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닝. 타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와 시커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차분한 단계. 요게 이제 우리가 타로 카드를 뽑기 전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요런 얘기를 하죠. 자, 그거를 우리는 그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를 펼치는 방법을 셔플링 또는 셔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드를 배열법대로 놓기 전에 한 방법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썩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됩니다. 자, 커팅은 일정한 묶음으로 나누는 것. 레이어 아웃은 배열법. 자, 그리고 KT 크로스 스프레드는 10장으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스프레드 중에 하나. 자, 배열법이 이제 KT 스프레드법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KT 크로스 스프레드는 10장으로 보는 건데, 굉장히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스프레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덱 프로덱트. 이거는 덱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는 비닐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귀하니까 덮어서 사용하라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또 귀하면 너무 손상되면 또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저는 타로 덱을 사용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타로 카드 이름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누구누구 카드, 웨이트 카드, 무슨 카드, 이런 거죠. 전부 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 그려낸 거,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심볼릭은 타로의 상징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림들, 그리고 역카드는 타로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만들어진 방법으로서 바르게 놓고 정카드와는 반대이다. 자, 역카드. 자, 그래서 타로 카드는 78장인데, 그런데 거꾸로 보는 것을 우리 역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역카드는 합쳐지면 156장의 어떤 역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뭔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역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정역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타로 마스터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런트는 일반적으로 질문자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쿼런트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적어놨죠. 자, 그렇게 그게 타로를 보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발라는 다 전통이란 뜻으로 번역돼 있는데 특히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 학문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아까 배운 오컬트, 그다음에 카발라, 그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양 쪽의 어떤 신비주의와 연관되면서 자, 일맥을 좀 이루고 있죠. 타로 공부하고 점성술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영역으로 공부가 좀 들어가야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로 리딩은 타로점을 본다라고 하지 않고 타로를 읽어준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로 리더들은 전달자죠. 그래서 고객이 뽑고 그 카드를 우리는 리딩을 해주는 거죠. 읽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 메시지를 우리 나름으로 공부를 하고 또 해석을 해서 그거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타로 카드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말씀을 대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마 또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응급은 좀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미숙하나마 제가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으나 뭔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또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자, 타로점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주의사항. 자, 타로점을 치는 시간과 장소는 적합한가? 아, 이렇게 되죠. 타로점, 여러분, 우리 타로점 언제 봐야 될까요? 조용하게 밤 12시 가까이 됐을 때? 그건 우리는 아니죠. 그건 우선 아니고, 그래서 타로점을 치는 시간은 우선은, 자, 그리고 요새는 주역 타로점, 주역 카드 막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주역점은 정말로 천지신명에게 구하는 걸로 여러 가지 이제 경문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이제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점을 치는 장소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타로점을 치기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로점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심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환경인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 전문 타로 마스터에게 아무 때나 찾아가서 묻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할 때는 심신을 정갈히하고 시간과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자, 요게 기문 타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역 타로에서는 보면 정말로 어떤 중요한 어떤 점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추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고요. 좀 조용하고 그리고 내가 조용하고 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보는 것보다 조금 자, 아예 우리 초보시라면 정말 중요한 상황은 전문 타로 마스터를 찾아가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신이 어느 정도 볼 정도 실력이 되게 되면 된다면 좀 조용하고 나는 언제가 잘 되더라 이런 것을 도출한 다음에 타로 카드를 뽑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잡념을 버리고 신중한 자세로 타로에 집중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타로 카드를 어떻게 뽑아야 잘 뽑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뽑아야지, 잘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뽑는 게 맞느냐? 요렇게, 이제, 아니면은, 텅 비워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는 잘 뽑아야지 이거보다는 약간은 공명하는 듯한, 그러니까 텅 비우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뽑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잡념을 버리고 신중한 자세로 하루에 집중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질문은 여러 번 묻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타로 카드는, 같은 질문을 두번 하지 않는다가, 원래, 점은 두번 하지 않습니다. 자, 클래식한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규칙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질문은 어쨌든 두번 하지 않습니다. 타로 카드는. 자, 않는데, 질문을 바꿔서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 아이가 합격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했다고 치면 아이가 타로 카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합격할까요? 해서 엄마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도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같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뽑는 형태로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합격할까요? 라는 어떤 사안이 있다고 했을 때 뽑았다. 자, 그러면 그게 11월 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월 달에 우리 아이의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법을 좀 달리하여서, 이제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 합격할까요? 이런 질문을 두 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 합격할까요? 이 질문은, 자, 한 번을 하시고, 자, 만약에, 근데 너무 카드가 안 좋아. 자, 그러면, 자, 또 질문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질문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 괜찮다. 다시 질문해도 된다. 왜? 자, 우리가 다시 뽑는 것도 정성이죠. 정성이고, 그리고 생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카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달이 사실은 우리가 천궁도에서 달은 계속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달의 위치가 계속 어쨌든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변화에 따라서 카드가 달라진다고 본다면 달은 우리가 말하는 12궁 중에서 한 궁을 통과하는 데는 2.5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문은 3일이 지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법칙은 같은 질문은 여러 번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는 타로 카드는 해당 문제는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타로 카드는, 연애 운이 어떨까요? 요런 질문보다, 자, 이번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떨까요? 아니면은 몇월 며칠에 만나러 가는데 뭐, 어떨까요? 너무 구체적이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하반기 연애 운이 어떨까요? 요런 질문보다 2023년 9월에 연애 운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상세하게 연애 운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운 중에서도 헤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재회 운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만나는 어떤 운 자체가 따로 있죠. 그랬을 때, 연애 운을 두리뭉실하게, 물론 질문을 하게 되면 토탈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세세하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질문은 조금 자세하고 구체적이면 훨씬 좋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자인 내가 연인 관계로서 남녀를 시작했을 때 애정은 어떤가요? 라고 타로 카드를 뽑는 것보다는 네, 1번 나와 함께 나와 사귀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2번 이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번, 이 남자와 앞으로 7개월간의 연애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식으로 질문을 먼저 구체화하여 만들어 놓고 질문에 맞는 배열법을 미리 개획하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타로 마스터들은, 사실은 작가가 되어야 돼야 한다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출가. 그래서 고객들이, 물론, 상황에다 맞춰서 질문을 하겠지만, 적재적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적절한 상황에, 좀 맞는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 타로 마스터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가가, 자꾸 살펴가면서 약간 작가 비슷하게, 연출가 비슷하게 그렇게 질문을 좀할수 있어야 된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을 치는 배열법은 선택했는가? 자, 주제를 정확히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펴는 배열법을 선택한다. 자, 그래서 빨리 질문을 얻고 단편적인 질문을 얻고자 한다면 3. 그 다음에 내부적인 속사정을 알고자 한다면 5. 그 다음에 조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7. 그리고 뭔가 또 하나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켈틱 스프레드까지 해서 좀 맞는 어떤 상황에 맞는 스프레드법을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로는 사심이나 나쁜 마음 요행수를 묻는 답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경마, 승권, 또 뭐, 주택복권은, 복권, 로또, 안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늘 해보고 싶죠. 자, 그래서,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자, 어떤 뭡니까? 증권 이런 거 오르내리고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그 경향이나 영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사행이나 요행시를 그런 거에는 답을 거꾸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한 번씩 로또 카드를 저도 한번 뽑아보는데 정말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들면서 나중에 다음 주에는 아예 하나도 안 맞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개까지는 제가 맞춰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6개는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맞춰봐야지 이러는데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신의 영역이 포함되는 듯한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뽑다가 그만 뽑게 되죠. 다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 한번 맞춰보기를. 자, 그래서 어쨌든 요행술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자, 타로 카드는 질문자가 직접 뽑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완전한 정치기죠. 자, 그래서 질문자가 직접 와서 뽑게 되면 훨씬 더, 왜냐하면 운명을 그가 뽑는 거니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유튜브, 그 다음에, 저 같은 유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너럴 리딩, 선택 타로가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 또,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주파수를 맞춰서 어쨌든 하게 되면 영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 이 말을 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제1의 원칙은 타로는 질문자가 직접 뽑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1의 원칙이다. 자, 근데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뭔가 그가 합격할까, 그가 승진할까, 이런 것도 잘 뽑습니다. 직접 와서 뽑게 되면 엄마가, 부인이 왜? 나에게도 그가 되고 안 되가가 안 되고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타로 카드를 아무나 만지는 등 소홀하게 다루면 엉뚱한 전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조금 영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기분이 나쁩니다. 내 카드를 아무나 만지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어쨌든 타로 카드를 소중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만의 어떤 정화 방법이 있으면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며 질문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삼가해야 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타로는 정말로 잘 배우고 빨리 배우고 상담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정말로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무르익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을 잘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리더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도덕적 잣대로서 고객을 어떤 뭔가 좋다 안 좋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최대한 집중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가 어떤 지금 뭔가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리더는 물론 이제 개인의 철학적 경영에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 감정을 포함시켜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과도하게 안 좋다고 얘기하거나 질문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므로. 자, 그래서 최대한 고객한테 맞게, 그리고 잘 배려해서 답을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타로를 비롯한 모든 점술의 예측 기간은 최장 1년 이내입니다. 최장.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이 오게 되면 3개월에 6개월이 타로의 정확한 기간입니다. 정확한 기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1년 운도 타로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1년도 사실은 봅니다. 1년 운도 보고. 근데 또 제가 한 번씩 해보는 게 궁극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 사건은
이 일은, 이 사람은, 이 내용은 궁극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자, 그래도 어떻더라? 더라. 알겠죠? 자, 맞더라. 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타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기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타로에 대한 어떤 어떻게 타로를 봐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자,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타로를 보면서 제가, 뭔가 우리가 가진 의문들이나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화려해서,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타로가 굉장히 타로 카드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심리적인 도구로 아니면은 예측의 도구로 제가 공부하던 그때보다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 내면을 알아가고 이런 도구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뭐 강하든 강하지 않든 어떠냐면 내가 하는 판단들 그다음에 선택들이 정말로 이게 바른 것인가라는 어떤 정당하고 바른 것인가 정말 이 길이 맞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타로 카드를 뽑아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안 물으러 가도 되고 내가 어쨌든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내가 활용하니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타로 카드를 해보니까 좋더라. 거기다가 내가 말 표현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잘하니까 그러면 남한테 한번 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봐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남들 반응도 좋더라. 이렇게 하면 직업적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타로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부하고 업데이트 할 테니까 자 의문점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댓글에 달아주시고 자,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